아, 딱 얘기하세요. 만약에 더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고 그런 자기의 그런 학교 내 위치에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딱 얘기하세요. 여기서 멈추시라고. 야, 여기서 아메리카노는 진짜 샷 4개로도 맛있지. 달지, 달아. 야, 이 하늘에 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와, 풍경 보면서 커플이었어? 어, 이분 다 얘기할 거 없어, 두 분 다. 와, 아름다운 커플이다. 아, 진짜 멋있어. 이분, 그쵸. 간지가, 무드가. 무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두 분 다 옷 서로 잘 어울리게 잘 입는 것 같아요. 외모도 또 개성 있으잖아. 화장도 좀 세게 하시고. 남성분은 수염에다가 머리도 좀 기시니까. 아,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소매에 칠엉칠엉. 지지주님. 아, 저 카메라 또 뒤로 들어야 또 길어 보이죠. 미모 보소 이러는데 미모가 어디 있어? 작업 보소. 미모는 보이지도 않는데. 와, 안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미모야. 자, 19 데일리. 모델명이 신칠라 파타고니아로 기억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검정 색깔 블랙 진지 슬랙스에다가 원스톱 기본이죠. 캐주얼하고 요즘 그냥 학생 패션의 기본인데 이게 사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 너 이거 하는 사람 아니지? 이거면 천재야. 이거면 천재라고. 아, 광고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아시는 분이 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어? 들켰네. 그리고 뭐 따로 돈 받고 뭐 믿어봅니다 우리 갑박이 분들. 고3 패션 병아리. 오, 근데 바지 이거 되게 예쁘다. 그냥 기본 바지에다 본인이 아예 그냥 따로 끈을 구해서 묶은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센스 인정. 이런 것도 보면 여기 펜던트 목걸이를 카라를 올리고서 여기다가 얇은 줄에 펜던트 목걸이 한 것 같은데. 잘 있는데 아직 그게 좀 필요해요. 뭐냐면은 이런 거 센스 인정. 바지 워싱 퀄리티 빈티지한 거 너무 좋고 이런 거 센스 개 인정.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애교 뺏어 입은 듯한 느낌? 군생활 같아요? 단계적으로 보면은 잘 입을 게 보여. 그런 센스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근데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딱 그만의 이상적인 걸 찾은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부족해. 왜냐면은 이런 원피스가 너무 싸구려 같아요. 딱 봤을 때 브라운 컬러에다가 이게 빨간색 베레모 하면 살짝 좀 톤 조합이 막 했을 때 막 찰떡으로 들어가는 건 잘 아니거든요. 조금 제품에 대한 퀄리티만 살짝 올리고 본인의 센스를 첨가하면은 계속 바뀌다 보면 진짜 괜찮아질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색감이나 여러 가지로 딱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 건 요거. 그 다음 요런 바지에다 본인 이렇게 끈 같은 거 묶은 거 언밸런스로 커팅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고른 거 요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여행 가서 올려봐요. 이 베스트 잘 소화하면 이쁘겠다. 멋있어요. 멋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은 살짝 안이란 게 보여요. 그 안이란 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다가 이너 이렇게 받쳐 입어서 톤 어긋난 거. 그러니까 아이보리 그다음에 뭐 데님 컬러 스트라이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너가 이렇게 딱 보이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뭐 타이를 매진다던가 라운드장 말고 런닝 같은 걸 한 다음에 아니면 넓은 유넥을 한 다음에 여기를 안 보이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요런 게 보통 되게 안이라고 그 뭐야 단순하고 신경 못 쓸 수 있지만 요런 데서 좀 저는 갈린다고 봐거든요. 머리가 뭐 완전 포마드를 할 거면 완전 포마드를 하던가 아니면 모자를 쓰면 모자를 쓰면은 그 스타일의 무드에 완성될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두 개만 바꾸면은 그것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촌스러운 느낌. 촌스럽기. 스타일링 피드백 받아보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폰카로 스타일링 맥과 패션 스타일링을 특별 취미로 하고 있고 지금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23살 빵이 산업체 노예로 근무 중에 사회 군발입니다. 쉐키 요 예 요 쉐키 요 쉐키 요. 지금 평일에 작업복과 티셔츠와 분배 바지를 입고 내가 죄송합니다. 예. 본인이 옷을 잘 입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뭐였냐면은 투머치도 너무 투머치예요. 이런 거. 피땀 눈물 마지막. 아,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 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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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거. 과도한 설정. 일단은 피지컬이랑 얼굴 뭐 화장을 하신 것 같은데 생김새랑 뭐 머리 스타일이나 딱 좋아 딱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 확실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과하게 입고서 좀 이제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건 뭐 이해는 하는데 확실한 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한인 패션 동아리 회장을 내가 이러고 지금 얘기해도 돼요? 혹시? 아, 딱 얘기하세요. 만약에 더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고 그런 자기의 그런 학교 내 위치에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딱 얘기하세요. 여기서 멈추시라고. 근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이 나중에 옷을 잘 입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예 무난하게 있는 친구들은 좀 더 포인트를 주거나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면 잘했고, 이렇게 투머치하게 초반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좀 자기 옷을 입겠다는 욕심이 좀 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과한 게 왜 드러나냐, 그걸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룩이라는 거는 솔직히 상황이랑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많이 입어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 판별하니까 이렇게 이제 글램체크에다가 셋업에다가 뭐 이런 거 하는 건 좋아요. 볼로타이 같은 거 넥타이 꽂는 건 좋은데, 여기다가 시계줄 했죠, 여기다가 이거 걸었죠, 이거 걸었죠, 그 다음에 가방은 완전 생뚱맞게 안 어울리죠, 근데 와일드빅스 여기다 이거 반다나까지 이뻐 보려고 다 둘렀죠, 신발은 디스럽더야. 근데 이런 거에도 뭐 잘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소화를 했을 때의 문제예요. 사실상 이거 세트로 해가지고 요거 지금 요거 지금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맞추신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나머지를 보통적으로 추천할 땐 다 죽여야 돼요, 다. 근데 이렇게 톤을 투톤으로 뺀 건 좋았어. 그러면 안을 다 깔끔하게 다 빼도 투머치 해 보일 때가 있거든. 무조건 다 빵, 얼굴 빵, 목걸이 빵, 자켓 빵.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할 때도 잽잽잽잽 이렇게 치다가 스트레스를 날려야 되잖아. 근데 계속 내 옷은 짱이야, 나는 백천왕이야,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뒤로도 물러나갔다, 잽도 쳤다가 거리도 좀 뒀다가, 그게 복싱인데? 예를 들면은 그냥 와 왔고 봐라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면은 완성된 룩이 안 나와. 존나 숨차지. 온몸을 표현하니까 알겠죠? 쓰러질 것 같아, 잠깐만.